그러면 엄청 바른 생활을 하는 여성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용아 씨가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있나요? 여기 앉으시죠. 네, 그냥 앉으셔서 싸이 씨가 질문을 좀 하시죠. 용아 씨가 저기 앉으세요. 네, 전철을 받지 마세요. 전철은 타는 겁니다. 정용아 씨는 오늘 저에게 바른 생활을 하는 여자분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유혹을 해야 되냐? 네. 그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 네네. 질문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여자분이 현재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혼자 다닙니까? 여럿이 다닙니까? 만약에 여러 명이라면 구체적으로 명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는 여기 있습니다. 웃긴데? 웃겨. 웃겨, 웃겨. 사랑합니까? 네? 반지를 계속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토키스 언제입니까? 그분은 혹시 소녀입니까? 예. 여기 또 이렇게 한 분께서. 용화 서현. 서현이 누굽니까? 아, 데루지어 다니는 그분? 사람한테 빼가 뭐야, 제가. 감싸시는 겁니까, 지금? 네? 감싸시는 거예요, 그분을? 마지막 키스가 언제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할 예정입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앉으시죠. 네.